253장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 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라.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 주네. 은혜의 담비가 빛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은 샘물 솟듯하네. 주 예수 맞으러 나가는 성도, 한없는 은혜를 더 받게 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빌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리. 아멘, 아멘. 네, 이 노래가 익숙한데요. 제가 한 일곱, 여덟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도전입니다, 도전. 257장, 지난번 선교적인데요. 복음선교회원의 받은 사명은 복된 기별만 만민에게 전파함이라. 복음의 청년들 용감하도다. 진리의 청년들 복음 전하라. 1년 사시 날마다 힘써 전하라. 자원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 네. 교회에서 가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복을 받습니다. 네, 청년들도. 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르칠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예, 땡깡을 부리시죠. 네, 젊은 힘을 모아서 와서 일하라. 세상 유혹 받지 말고 힘써 일하라. 죽을 영혼 구하는 귀한 사업에 젊은 남녀 누구든지 함께 일하라. 남은 식이 없으니 힘써 일하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칭찬하시리. 복음의 청년들 용감하도다. 진리의 청년들 복음 전하라. 네, 1년 사시 날마다 힘써 전하라. 자원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 예, 젊을 때 부지런히 하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50년을 예,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일단은 복을 주셨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복된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네, 6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월화수목금,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날 토요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도를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다 해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제7일을 주셨고, 그날에 거룩함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어서 잊어버릴까 봐 Remember,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집트에서 포 저기 죄저 뭐야 종들로 살다가 그 시간들을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넣어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네, 그 시간에 가장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앙에 넷째 계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된 안식일 252장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 참 기쁜 이 아침 또 다시 맞으니 한없이 즐겁네. 세상 걱정 다 버리고 그 영원한 복 누리네. 그 영원한 복 누리네. 아멘. 네, 어제 예배 교회 갔다 오고 오늘 이제 일요일 아침 우리 꼬맹이들 할아버지가 같이 놀아주고 저는 여기서 예 열심히 참여하는데 이 복된 안식일 참여 너무 좋네요. 이거 따로 불러야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바이요. May God bless all of you.